언니 속 썩이는 애기 있어요? 아니, 속 썩이고, 그걸 속 썩인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아직 취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큰아이는 지금 소방관 준비하고 있고요. 작은아이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재수하고 있어요. 올해 시험을 본다고 지금.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왜 아프실까요? 앉자마자. 근심이잖아. 어쨌든. 그렇죠. 의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너무 아픈 게, 네. 우리 지금, 얘 지금 딸이죠? 밑에가 딸이요. 원래 학교 졸업 못했어요? 고등학교요? 아니, 대학을. 네, 아직 입학 자체를 안 한 거죠. 재수를 계속 한 거죠.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7년 하다가 다시 또 다시 해보겠다. 꼭 해야 되겠대. 아이고 머리가. 그러니까요. 의대 간다고 저렇게. 의대? 네. 꼭 의대여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걸 엄마가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7, 8년까지는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한 저희가 한 2년 다시 취업해서 공부할 거, 1년 공부할 거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죠.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엄마, 우리 네. 아이가 네. 다른 쪽으로 어디 의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연대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생각하면 안 된대. 항상 과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학교를 여기런데 여기를 항상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방을 좀 생각해본 생각은 없대요? 약간 지금 연대가 만약에 안 되면 지방 쪽에 의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다시 하면서 바뀌었어요, 살짝. 와, 너무 오래 끌어서 엄마에. 그래도 뭐 다시 오는 인생은 아니니까. 어? 다시 오는 인생은 아니니까 젊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셨네. 네가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근데 내 눈에는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엄마. 아기가? 딸아이가요? 네. 힘들죠.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밖에를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했으니까. 근데 다른 쪽으로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볼 때도 됐을 것 같아. 뭘 말씀하냐, 뭐 직업을 다른 쪽으로. 네네네, 과를, 과를 다른 과를, 쪽으로. 네. 과를요? 그러니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네. 살짝 돌려서, 그러니까 뭐, 한의원 약사나 약대나 이런 쪽으로 조금 하향 지원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을까. 그랬으면 아이가 조금 더 빨랐어요. 생각에 좀 틀을 조금만 바꿨으면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고, 또 우리 엄마가 다른 데 점 안 보셨었어요. 봤죠. 합격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하신 분은 없어요. 뭐 힘들겠다 이 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뭐 비는 쪽 이런 거 했지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빌고 말씀. 빌어는 봤어요. 네. 근데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 엄마. 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영업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나 진짜 죄송해요, 엄마. 딸을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가,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요. 성격 자체가. 원래는 참 해맑던 아이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고립돼 있고 이게 자괴감을 많이 맛본 아이라 성격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제는 좀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그나마 이제 엄마가 좀 긍정적이고 엄마 자체가 조금 남성스럽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쿨할 때는 쿨하시고 그래서 아이 자체가 많이 여기가 많이 응어리가 조금 저에서 자기 혼자만의 그렇죠. 말이 10년이지. 엄마가 가족들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이런 한마디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 혼자만의 갇혀버린 네. 마음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것도 몸에 머리에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란 거 자체는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아이가 처음부터 너무 높게 측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잡아주지 못했다 그래. 중간에 이 아이를 좀 설득을 시켜서 약대면 약대, 예? 이렇게 한의원이면 이렇게 한방이면 한방 쪽으로 틀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얘가 조금 지방대라도 가서 지금 자리매김을 조금 했어야 되는 아이인데 너무 끌고 와버린 게 화근이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은 또 의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얘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한 3년을요, 엄청 힘들어 했어요, 사실은. 그냥 거의, 뭐라 그러지? 공부 쪽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조금 나버린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은 게 작년 가을자락, 여름자락 지나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1, 2년을 또 까먹느니 올해는 한번 보시고요, 엄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아이를 조금 설득을 하고, 차라리 이제는 조금 성인이 되셨잖아요. 따님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오셔도 무방은 해요. 그래서 너무 진솔하게 조금 아이랑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엄마. 아이가 좀 많이 위축돼 있고, 긴장돼 있다 하거든요. 릴렉스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조금 힘들다 보여줘요, 엄마. 힘들다. 우리 엄마도 바보 같았다. 근데 저도 중간에 선생님 말씀처럼 차라리 약대나 수의사나 이런 쪽에는 얘가 잘 맞거든요. 강아지를 기르니까. 네. 아니면 상담 쪽으로 하던가. 네. 그런 쪽에 아이가 맞긴 하는데 자기가 또 그쪽을 원하니까 내가 몇 번 미쳤는데 또 자기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장, 내 주장으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한 2년 전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놨다가 이제 안 할, 이제 그만하겠다 했는데 하고 일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왜 배워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아르니까 다시 이제 올해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올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잘 과감하게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틀었어도 아이가 괜찮았을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무슨 시험 본다 그랬지? 소방이요. 얘도 계속 공부만 했어요? 대학교를 조금 오래 다녔어요. 휴학하고? 네,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몇 번 하는 바람에 이제. 근데 엄마 얘는 합격은 하신다고 해요. 얘는 합격은 하신다고는 한다고.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소방 그쪽보다는 엄마 미안해. 그쪽보다는 다른 공무원이 맞기는 해요,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회계나 이런 쪽이 맞는데. 맞아요. 아니면 막 우리가 시청, 교육청, 행정 이쪽이 더 맞아요. 네, 근데 계속 몸이 그러니까 그쪽에 맞는데 부서마다 또 네네네. 다 틀리다고 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부서를 틀어서 간다고 하니까 지금 1년 딱 취업을 교수님이 해줘가지고 2천을 딱 모아서 지금 1년을 2년 잡고 있거든요. 또 올해 나는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걔들도 다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올해 될지 어떨지. 올해 몇 월에 시험 있어요? 올해 말에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 아이는 네. 지금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 합격할 운이 더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내년이라 어차피 차이가 2년 잡고. 근데 어차피 얘는 합격은 해요. 합격한다 그래요. 그냥 여기다 썼어.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가 힘들어요. 근데 엄마 우리 딸 좀요 많이 좀 도닥거리 주실래요?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구처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자꾸 아픈 얘기를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런 대화 내용 말고 어떤 말씀이신데? 그냥 이제 평상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엄마랑 조금 더 많이 하고, 왜냐면 얘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누군가하고. 혼자 생각하고. 아빠하고도 잘 하고. 아빠는 진짜 친구처럼 잘하고. 저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잘하고.
남매인데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네. 이쪽 그 연대 말고 다른 데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음에 기준이 서울대였다 연대였다 아니 말고 지금 이제 지방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에 차라리 엄마 지방 하면 될까요? 그래도 저 나아요. 근데 아이가 이미 놓치고 간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그게 올해는 합격은 하기가 조금 힘드시고요. 근데 내년까지는 얘가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해하셨죠 엄마?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해결이 돼야지 우리 엄마가 머리 근심 걱정이 조금 없을 것 같아.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엄마. 아이들만 해결되면은. 그치. 근데 오니까 머리가 그냥 앉자마자 너무 아픈 거야. 엄마의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아이고 두야. 제가 아프니까 선생님이 아프신 거죠? 아이고 두야. 어딨다. 그러니까 다른 것 쪽으로는 가정 쪽으로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엄마. 사실은 아이들만 자리를 조금 잡아주면 엄마의 좀 어깨도 좀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도 조금 놓아지는데 이게 조금 조금 힘들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의 친가 쪽 그 다음에 본인의 친정 쪽에 이렇게 산탈이 너무 크게 나셨다 그래. 산소요? 산소를 한번 크게 건드리신 적이 있어요. 낙골당을 하셨든지. 네, 저희 아버님 아빠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산 지방에 저희 이제 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까운 저희 이쪽으로 옮긴 거죠. 낙골당으로. 가족묘로 이제. 가족묘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조금 만 이게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본인? 네. 본인 대학교 1학년이요? 네. 친정 쪽으로 네. 말고 여기 시가 쪽으로는 시가 쪽으로는 묘를 쓰시고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했다는 얘기잖아.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묘가 있었어요, 엄마. 이 집안도 시댁도 원래는 묘가 있었는데 묘를 한번 건드리셨던 흔적은 있어요. 집에 가서 물어보셔. 이해하셨어요? 요 아이들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묘자리를 얘기를 하신다고. 이해하셨죠? 조상님 전에서 편하지 못하셨다. 시아버님은 화장하셨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화장해서 이제 오셨고 그 윗대 윗대 분들은 거기서 다 이제 고향이 이북이시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이제 모르는 거죠. 묘자리가 편안하지 않으셨다 그런다고. 네. 이해하셨어.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 이 시댁에 네. 우리 같은 무당이 있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집안에 있었다 한다고 우리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요? 전보로 가면 네.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만신이 만신이 조금 있었다 하신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 시가 쪽에 묘자리가 편치 않으시다.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조상님이 좀 편하지 않으셔서 이 아이들이 좀 끊김이 조금 있어요, 엄마에. 이해하셨어요? 네.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저 노른 지 지금 딱 3년 됐어요. 근데 우리 엄마 그래서 더 힘든가 봐. 그렇죠. 뭐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다 까먹고 있으니까. 근데 다시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뭐 솔직히 뭐 막일을 하려고 해도 청소일을 가도 저는 이상하게 안 시켜줘요. 일 못하게 생겨서 그래. 제가요? 나 잘하는데. 근데 엄마 요 아이들만 일단은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을 조금 보셔야지. 예? 우리 엄마가 조금 심신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아들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 딸이 좀 걱정이 조금 돼요. 겉보기엔 너무 해맑아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해맑고. 너무 시간을 많이 벌어먹었어.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 네. 엄마도 그러시고. 그렇죠. 올해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조금 아이하고 좀 저기 보고 대화를 해서 하향 지원을 조금 하고 한 번만 더 보시고 안 되면 의대를 아닌 다른 쪽으로 좀 정향을 하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선생님 뭐 어떤 말씀을?
근데 아이한테 어떤 말씀하는 게 걔를 마주해야지 걔가 아, 속내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요.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저도 이제 답답하니까 한 2년 전부터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도 좀 답답했나 봐요. 근데 전화로 하는 거 몇 번 해보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갔었나 봐요. 갔기 때문에 이제 또 데리고 다니는 게 싫어서 아예 안 갔거든요. 용군 사장님 이번에 이제 문자가 와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오긴 했는데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 좋을까 봐. 그러지는 않아요, 엄마. 왜냐면 아이들 요 나이 또래에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의대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나이가 다 많더라고 이때. 네, 그래서 이제 막 서른에 1학년인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기분이 32, 막 셋 이렇대요. 기분이 애들이. 네네. 근데 공부를 그렇게 늦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조금 약간 또시가 좀 있어. 진짜요, 엄마.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오시기는 해. 그러면 아이를 조금 설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의지를 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제가 돈이 많으면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뭐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게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이를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200도 안 돼 이렇게 근데, 까먹으니까 진짜 내가 근데 안 될 걸 뻔히 알았을 건데 이제 그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그랬을까요? 그래서 네. 제가 배신이 더 느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앉자마자 힘들다 그러잖아. 전 보셨냐고. 좀 빌어 보셨냐 그러는데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네. 그러는 분이요. 제가 지금 한 7군데를 갔었거든요. 네. 7군데를 갔으면 돈을 얼마나 갖다 줬겠어요. 네. 말씀하시는 분이 그 TV에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도 네. 똑같은 얘기야. 다 돈이야. 결론은 돈이에요. 근데 처음에 말하는데 안 된대잖아. 힘들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애도 그냥 포기를 네. 하고 했을 텐데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한 거예요. 네. 마지막인데. 그래서 머리 아프다 그랬구나. 다시는 이제 안 간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머리 아프다 그래. 네, 그랬는데 이제 한번 제가. 이야기 해보고 한번 더 그랬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근데 우리 아들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해서는 합격은 하신대요. 내년 초에 있으면 초에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소방관 말고 소방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는 합격할 수 있어요. 소방은 안 되고요? 네. 근데 올해는 정말 합격은 없고 올해는 조금 힘드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빠, 희박하고 제가 하도 유튜브를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어디가 잘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나랏밥 먹는 건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집안에 나랏녹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있는데 그게 끊기는 이유가 또 있어. 엄마 저희가 끊겼거든요. 둘 다 끊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이 공부에 성적이 안 나오고 어떤 거를 못하는 경우는 또 반대로 부모님이 학구열이 너무 심해갖고 본인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늦음악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벼슬이 안 서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이가 좀 애들은 머리는 참 똑똑하고 바르게 키우시긴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늘 없이. 네, 맞아요. 근데 머리가 아팠던 이유는 이 집안은 심부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신의 벌전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산이 무너지면서, 많이 힘들었었다 하거든, 양가불이. 그러니까 본인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사실은 어디다 내놔도 소가 밟고 지나가도 살을 수 있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도 선조 조상님들이 내려주셔서 나랏녹을 내려주셔서 끊기지는 않았으나 요 아이들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랬었다 그러시고 어쨌든 간에 집안에 겹겹이 상문이 먼친 사돈네 팔촌이라도 3년 단위 4년 단위로 끊임없이 났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상문에 가려서 한 번씩 힘들었었다. 그 상문만 조금 걸쳤어도 아이들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차녀 자손은 원래부터 너무 높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뒷심이 좀 무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꾸준히는 하나, 막판까지 이렇게 못하고 실전에 항상 미끄러지는 형국이었다. 그러셔, 엄마. 이해했어? 그래서 네. 어쨌든 다른 데서 공을 들였었다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나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우리 차녀 자손은 처음부터 좀 힘들었었던 자손이고, 그로 인해서 얘가 한 3년, 정확하게 3년이라 그래요.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포기를 많이 했었다. 작년 가을, 겨울 자락부터 마음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다시 워밍업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올해도 살짝 느슨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사실은 박차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 살짝 요즘 그런 것 같아. 좀 느슨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취미생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는 것처럼 공부가 이제 일상생활이 돼버리니 이게 내 머릿속에 전부 다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신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남 자손이지. 네. 장남 자손은 원래는 이 자손이 수가 24살부터 해갖고 28, 29까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엄마.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29 지나면서 얘가 조금 마음을 다져갔다 그러거든요. 내 몸도 마음도. 그래서 지금 얘는 운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올해. 이해하셨죠, 네. 엄마? 그래서 내년까지 33살이어도 내년에도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기운은 훨씬 더 낫다 그러시고, 그래서 아들내미는 합격을 해요. 이해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해하셨죠, 엄마? 얘 많이 쓰셨어. 네네. 이해하셨지? 어쨌든 소강관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참 어려운 사람이야. 저요? 네. 뭐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단단한 사람이라서 네. 우리 엄마가 만신들한테 잘 안 속을 거예요. 너무 잘 속아가지고 지금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화려함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딸내미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머리가 너무 아파. 저 가고 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네, 없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